목과 턱의 경계가 없는 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뚝 떨어지는 거, 목하고. 그거는 부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관상이야.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 오늘도 제가 좀 궁금해할 만한 사항들을 갖고 왔는데, 여성분들이 돈 많은 남자를 좀 찾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많은 것 많지. 같은데. 요즘은 더 그렇죠. 그러지.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솔직히 낫잖아. 그렇죠. 근데 돈이 많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도 절대 못 만나는 이 여성분들이 있는데, 그 여성분들은 도대체 뭐가 필요한 거고, 뭐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도대체? 아휴, 남편 같지 않네. 자, 여러분, 돈 많고, 그러니까 백마탄 왕자같이 그렇죠. 귀하고 운명도 좋고 네. 부모의 덕도 있고 자산도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더없이 시집을 잘간 케이스가 되잖아. 네. 근데 모든 여자들이 그걸 로망이잖아요. 그럼요. 나도 그런 로망이 있어요. 이왕이면 좀 사는 게 퍽퍽하지 않게 살기 위한.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여자들이 있어. 일단 평범한 사람의 기준의 눈으로 얘기하는 거야. 무당이 아닌 사람을 얘기하는 아, 거야. 자, 일단 관상학적으로 얘기를 해줄게. 네. 이 관상은 무당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내 말을 이해할 거야. 일단은 빈곤한 상이 있어요. 귀인상이라는 말이 있잖아. 예. 반대지. 빈곤. 빈티난다 할 때. 그렇지. 우리가 말하면 저왜 이렇게 빈티나냐, 없어 보이냐 이러잖아. 네네. 그 빈곤의 상 중에 하나가 느낌으로 딱 고급져. 우리가 꼭 명품을 걸치지 않아도. 네. 그냥 이렇게 보세 옷을 입어도 쟤는 굉장히 있어 보이고 고급져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느낌이. 기진하고 있고. 이거는 명품을 도배를 해도 참 구찌가 아깝고 똥이 아까운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그 사람의 아우라야. 이 내면에서 쫙 나오는 기운이야. 근데 일단 쟤왜 이렇게 없어 보이니? 이거는 일반인도 볼수 있는 시각이잖아. 네. 탈락. 아니, 없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귀인을 만나? 그것도 그러네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눈이 숭물스러운 눈빛이 나는 여자. 흉물스러워. 음흉하고, 차라리 눈이 쪽 찢어지고, 똘망똘망한 애들은 괜찮아.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영특해. 이 공부 머리가 좋아서 뭐 판검사, 뭐 의사 막 이런 확률이 높아져. 우리가 꼭뭐 쌍꺼풀 쥐고 눈이 뭐 강아지처럼 이렇게 돼야 이쁜 게 아니야. 눈이 뮬란 그 만화 보면 왜 이렇게 착 찢어졌지만 네, 맞아요. 총기가 있고 맑고 이런 거는 괜찮아. 근데 아무리 쌍꺼풀이 쥐고 눈 모양은 이쁜데 왜 그런 거 있잖아. 뭔가 이렇게 안개가 하나 싹 낀, 막이 낀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끈적하게 보면서, 그런 숭물스러운 저 사람의 속을 읽을 수가 없는 거야. 속이 어떤 능그러구나. 느낌인지 알겠지, 시청자분들. 네. 그냥 꼰보, 잼보, 못나서, 눈이 쪽 찢어졌어. 이런 거는 두 번째고, 느낌이 눈에 꼭 무슨 이렇게 막이, 파충류처럼 막이 하나 싹 있어서, 눈은 마음의 창인데, 그 눈의 기운을 읽기 힘들 정도로 뭔가 이렇게 은은하니 섬뜩하니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외모의 관상에서 입이 거꾸로 뒤집어진 애들. 아, 이게 입모양이 이렇게 만화책으로 보면 이렇게 된 거지. 막 이런 거. 이렇게 뭐, 그쵸, 이렇게 그쵸. 뒤집어지는. 항상 불만이 있어 보이고, 항상 뭔가가 짜증이 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관상을 풍기는데,
뭐 돈 많고 잘생기고 집안 좋은 남자가 그런 여자한테 관심을 가겠어요. 그 다음에는 코가 들린 애들. 들창코. 근데 약간 들창코는 애교고 동안으로 보일 수가 있고, 오히려 귀염상. 이게 남자들이 섹시한 여자만 좋아하지 않잖아. 청순한 여자도 좋아하고, 섹시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는 귀여운 여자를 좋아하고, 또 약간 이렇게 푸근한 여자, 특이한 상황이지만, 연상을 또 좋아하는 남자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통통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들도 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코가 지나치게 심하게 들창고는 재물이 다 흘러. 아, 코공이 들창고? 완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들창코는 정말 비가 들어간다 그러잖아. 근데도 얼굴은 이쁜 애들도 많아요. 이렇게 조합이 이루어지면. 하지만 관상학에서는 재물이 다 흐르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 관상을 봤을 때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들였을 때는 집안을 말아먹는 거야. 내 운이 기우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돼. 그리고 지나치게 광대가 튀어나온 관상. 기가 세 보이죠. 기도 세지만 이 옆광대, 앞광대가 두 개 다 나온 건 최악이야. 이렇게 나도 살짝 광대가 있어요. 살짝 광대야. 요런 광대는 자기가 노력을 했을 때 성취를 하는 성취욕이 좀 강한 스타일이지. 근데 옆으로도 나와서 이렇게 나온 여자의 관상은 남편 복이 없어. 그리고 내가 남편 노릇을 해야 돼. 그러니까 부잣집에 갈 수 있겠어? 부잣집에 가면은 마사지 받고 그윽하게 뭐 이렇게 재단에 일을 하거나 사회 봉사를 하거나 이렇게 그윽한 활동을 하지 생계 유지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옆으로 앞으로 모나고 성격이나 너무나 강렬함이나 또 내 사주에서 남자의 기운을 눌러버리니까 부잣집 남자의 기운이 눌리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머리 아픈 거 싫은 거지. 이 사람들이 뭐 돈 있고 명예 있고 다 있는데 왜 힘든 걸 선택해. 그러니까 그런 여자분들, 그리고 귀가 이 칼기처럼 귀가 작고 끝이 칼기처럼 탁 잘린 게 있잖아, 귓볼이. 그런 여자는 일단 몸이 약해. 귀가 작은 여자들은 몸이 약한 데다가 귓볼이 아예 없으면 그건 정말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귀인을 만나는 것조차 이것도 힘든 거지.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무턱. 무턱. 완전 무턱이라 그래서 왜 이 목과 턱의 경계가 없는 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뚝 떨어지는 거, 목하고. 그거는 부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관상이야. 그거는 말년에 그냥 깡통 찬다고 할 정도로 정말로 관상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여자들은 남자를 만나도 왜 남자는 꼬여. 얘랑 헤어지면 얘가 있고 또 얘랑 헤어지면 다 남자는 있는데 왜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도 이렇게 보면 아니 쟤는 남자는 안 떨어지는데 쓸만한 남자가 없어. 하나같이 이상한 애들만 만나고 하나같이 지가 벌어서 돈 갖다 상납하고 저 남자가 나쁜 남자이고 막 이러잖아. 그런 부분들이 관상에서도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팔자가 또 있고, 여기까지는 관상이라면 팔자에서 보면 빈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재물복이 없고 귀인떡이 없고 제일 큰 거는 남편떡이 없는 거야. 남편떡이 없는데 어떻게 돈 많은 남자를 만나.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보고 내 팔자에 무엇이 문제여서 인연법을 못 맺는가를 일단 찾아야 돼. 관상에서 문제가 있으면 성형해. 보완을 해. 요즘은 관상도 바꾸는 시절이야. 그러니까 뭐 찍고 째고 살짝 뭐 광대가 심하면 살짝 쳐내도 되고 그 턱이 없으면 여기 뭘 껴서라도 관상 아니 있어 진짜 실리콘 캐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극복할 수 있다. 이제 여러분 이해하셨죠? 누구나 극복할 수 있지만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돈 많은 괜찮은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당사자들도 1%의 노력은 해야 된다. 역시 모든 일에는 노력이 그럼 먼저죠. 노력 없이 뭐 어떻게 그냥 앉아서 감 떨어져?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좀 한심하겠죠. 그쵸. 네. 자,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게 1탄이라고 예고를 하셨는데. 2탄은 네. 무속의 시각으로 볼 겁니다. 무속의 시각에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은 남자를 만나느냐. 오늘은 좀 간상 쪽으로 많이 풀어주셨고. 일반인의 시각으로 잘 알아듣고 자기가 깨닫게끔 답을 준 거고, 다음 편에는 극복하는 방법을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진짜 예고한 것처럼 다음 시간에는 2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